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이 1명, 하락 2명, 보합이 2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보합관장 전망하면서 인크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비엠에 주목하고 있고요. 구미영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배당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는 보합장 히림에 주목하고 있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대동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80분간 부동산, 반도체, 일자리, 원전, 방산 등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핵심 강물 확보, 교육과정,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바이오, AI, 스마트 농업, 로봇, 관광 육성 펀드 조성, 백신과 신약의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우주를 통한 경제, 자원, 안보 강국 등 단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과제에 관련 종목들도 기술적인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아직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정세를 논의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관련된 종목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의 흐름은 중소형 주중에서도 기술적인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제는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21선이 단기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는 곳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이러한 종목으로 매기를 집중해야 될 때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의 긴축의 가늠자로 인식되고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 예상인 75BP보다 낮은 55BP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캐나다는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난 7월은 100BP, 9월은 75BP로 강한 긴축을 지속했는데 이번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때 연준의 속도 조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더라도 이후 높은 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강세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면 과감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묻지마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시장을 비관하고 투매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흐름 모두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변동성 지수가 71.75일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20과 29 사이의 박스권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에 한 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고 매매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시장이 현재 보합권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만큼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짧은 매매도 아직은 유효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영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은요. 코스피가 일단 긴축 우려 완화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조치 발표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간밤에 긴축 조절을 속도를 하겠다는 글로벌이 이런 언급을 한 뒤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수익률은 가격에 반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수익률이 4%대를 넘다가 최근에 드디어 거의 열흘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국채 가격이 올랐고요. 또 여기에 또 우리나라하고 견주어서 보면 금융위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지만 글로벌이나 우리나라나 일단 성장성에 맞춰서 봤을 때 오히려 예상 물가 상승률보다 이렇게 금리를 올릴 경우에 침체가 빨라진다는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서요. 패색이 짙은 민주당이 연준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이제 12월 달에 오히려 50BP 0.5% 인상하겠다는 기대가 61.4%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베이비 스텝 0.25% 이상 일단 그 정도의 상승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4%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11월 달은 자이언트 스텝 0.75로 확정을 했지만 오히려 캐나다가 긴축을 이제 속도 조절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도 혹시 빅스텝으로 미국이 0.5%만 올릴 경우에 우리 시장도 일단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융위 및 자금을 푸는 거는요. 영국이 혹시라도 잘못했던 길을 되밟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의 문제는 금리를 올릴 때는요. 시장의 자금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건데 채권을 사들여주면서 시장에 또다시 자금을 푸는 경우는 오히려 채권업자들이 수익을 보고 이 시장에서 나갈 때 금리가 빠지다가 다시 한번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 베이비 스텝 12월 달까지도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미 속도 조절에 착수된 만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금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하고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순간적으로 금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6개월이면 현재 고금리에서부터 시장 금리가 반토막이 나는 예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진 만큼 물론 여기서 긴장 속도를 너무 늦추는 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해서 안정적인 종목을 손절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안정적인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시고요. 또 지금 파생 시장은 단기적으로 등락이 채권 발행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금은 줄이더라도 빨리 파생의 경우에는 자금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으면서 12월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0.5%포인트의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수 전문가님. 예, 오늘의 관심주는 인크로스입니다. 어제 알파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어제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져서 다시 한번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는 SK계열의 국내 3위 미디어 랩사고요. 최근 OTT 광고 확대와 함께 3분기 매출액은 140억, 영업이익은 5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다소 부진했던 실적이 2분기부터는 회복하면서 상반기 감소했던 광고 물량이 연말에 집중될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1월에, 디즈니 플러스는 12월에 광고 요금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난 14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 후에 7거래일 동안 충분한 조정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1선의 지지를 받고 조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은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이평선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 단기 112일선이나 224일선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실적과 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4,500원에서 15,000원에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 6.4% 오른 15,700원, 종가는 4% 오른 15,35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현 구간은 15,000원 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21선인 13,700원, 목표가는 어제 1차 16,800원을 드렸는데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18,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인크로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목표가로 18,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영 전문가님. 네, 주식시장이 침체돼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같을 때는 배당 관련주로 이루어진 펀드를 좀 매수할 만합니다. 주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요. 배당 관련주 펀드 중에 대주주, 최대주주, 자,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유보율이랑도 보셔야 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 비중이 시총 대비 거의 4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펀드로 구성된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입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요.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 이런 쪽으로 최대주주 및 이제 상장지수 펀드들이 있거든요. 배당 관련주 펀드랑 상장지수 관련 펀드들이 일단 수익금이 조금 고객 예탁금과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번에는 크지 않을지라도 지금부터 증권사들도 자금을 조금 어느 정도 고객 예탁금이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전분기 대비 실적 우위하는 종목과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아무래도 40%에서 60%에 육박한 종목은 그동안의 채권 발행도 있었다 하면 이제부터 무기명 채권을 가진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40%에서 60% 된 자, 이런 배당 관련주의 주식형 펀드들이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당 관련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